다음은 이렇게 부모가 일찍 헤어지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일찍 사망을 하면 우리가 양자 보내죠, 양자. 양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부모를 떠나서 어떤 친척집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사주를 분석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이제 자식을 양자나 아니면 입양한다든가 아니면 그 친척집에 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첫 번째로 연월주에 있는 식상이나 재, 인성, 그러니까 연월주에 있는 식상이나 재성이나 인성이 이게 파괴되는 경우, 파괴되거나 아니면 임묘하는 경우, 파괴되거나 임묘하는 경우, 왜냐면 연월주에 있는 식상은 어렸을 때의 식상이나 재성은 밥그릇이고 어떤 재력이에요. 그리고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연월주에 있는 건, 연월주에 있는 인성이나 식상이나 재는 나를, 어렸을 때 나를 보살펴 줄수 있는 밥도 되고, 옷도 되고, 집도 된다, 이게. 근데 연월주에 있는 이런 것이 파괴되고, 임묘해서 없어져 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일단 어려서 고생하고 컸다. 그 5월에서 고생하는 그큰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형제가 나를 돌봐주는 경우, 아니면 할머니가 돌봐주는 경우, 아니면 고아원에 가는 경우도 있죠. 또, 친인척인 뭐, 외삼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그 밑에 가서 길러주는 그런 것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식상은 우리가 모친이라고 했잖아요. 모친, 그렇죠? 모친. 재성은 부친이고 또 인성도 하나의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이 깨지면 어려서 부모 곁을 떠나서 고생하고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주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성을 한번 찾아보면 모성은 식상이라고 식상이니까 이게 뭐예요? 개해죠, 개해. 계해가 모성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부성을 찾으면 계해 또 임이 있네요. 여기 임 계해하고 임이 있네요. 임이. 그다음에 부성을 찾으면 이제 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재가 없죠, 원국에. 여기에 재가 없으니까 관을 부성으로 보면 사가 있고 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가 있고 보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일단은 이 진토가 있어요. 진토, 이 진토. 그래서 이 개가 이렇게 해가 많으면 임묘해버려, 임묘. 연월주에 있는 식상이 임묘하면 양자나 뭐 이런 걸 간다 그랬잖아요. 파괴가 되든지 임묘가 되면 양자를 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화가 이게 부친이잖아요, 부친. 사화가 부친이고 해수가 모친이잖아요, 모친. 그렇죠? 사해충 때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마와 아빠가 싸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부모가 이혼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하나가 사별하든지 헤어졌다, 부모가. 그러니까 연월주에 있는 이 부모성과 부성이 헤어지고 또 연월주에 있는 이와 같은 식상이 임묘를 하니까 아, 이 사람은 어려서 부모 곁을 떠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일단 개해가 이제 같은 개해는 같은 주에 있기 때문에 개나 해는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인데 또 여기 모성을 보면 임수가 있다고 했죠. 임수, 그렇죠? 임수. 임수가 있으니까 이 임수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친이죠, 모친. 그렇죠? 모친. 모친이죠. 새로운 모친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엄마가 사라지고 새로운 모친이 생겼으니까 이 모친은 뭐예요? 나를 길러준 모친이죠. 그렇죠? 길러준 모친이죠. 그리고 오화는 사화가 부친이니까 오화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부친이 된다. 응?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새로운 부친이 되는데 오해 합으로 엄마하고 요 사람하고 합을 했죠. 오해 합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차피 엄마 아버지는 덕을 못 보고 요게 이제 여기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헤어진 엄마가 여기서 이제 밥그릇이 엎어졌으니까 새로운 밥그릇이 어디 생겼어요? 시주. 시주인데 오하니까 여기 아버지의 어떤 겁재죠. 그러니까 아 부모의 어떤 형제에 있는 어떤 부모 형제에 있는 어떤 집으로 가서 이 사람이 성장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엄마가 아니고 새로운 아버지고 요거는 양모로서 이렇게 그 나를 길러 요 임수는 나를 길러준 엄마고 요 사람은 어떤 아버지의 어떤 형제 자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